대궐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 어떻게 차 한 잔을 제대로 못 때려 올리시나. 오늘부턴 두 분 대군께서 대궐 안에서 주무십시오. 제가 두 분 주무실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. 그나저나 어째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까, 전하? 네, 무슨 면목으로? 아유, 자식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? 말씀을 하세요. 괜찮습니다. 호야. 예, 전하. 넌 어찌 생각을 하느냐? 무슨 말씀이시온지. 전하께서 세자에게 선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홍림 대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냐고 물으시는 겁니다. 그래, 네 생각을 한번 말해보아라.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. 하오나 전하의 뜻이 그러시다면 세자께서도 그 뜻을 거역하기가 힘이 드실 것이옵니다. 그러니 어찌하라는 게냐? 자식의 도리가 그렇다는 것이옵니다. 그거는 아니 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?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.